아이고, 엄마. 예수가. 정신 나세요. 아이고. 어, 엄마. 어, 엄마.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된겨? 둘이 싸잡아서 난리를 치니까 그 길로 정신을 잃었대. 아이고, 무속인 잘못 건드렸으니 그 집안도 편하긴 힘들겠어요. 아이고, 내 말은 그 용하다는 사람 말이오. 그래서 젊다면서 그냥 들짱하니까 얼굴도 아주 뽀얗고 그냥 예쁘게 생겼다고 그러던디. 예끼 사람아, 아무리 이뻐도 무속인한테 잘못 빠지면 큰일 나. 아이고, 하루하루 늙어가는 것도 바쁜데 뭐 호래비가 가릴까 뭐 있겠어. 아이고, 이거 무속인 여자 아니야? 아이, 참. 아, 그 사람들 얘기 그만 좀 하세요. 아, 제가 오늘 그분들 때문에 얼마나 난처인 줄 아세요? 아니, 그럼 병원부터 가야지. 왜 그렇게 버틴대요? 그러게, 그래. 그러다가 몸이 더 안 좋아지면 어쩌려고 그래? 참, 나 안 가시겠다는 거 억지로 데려갈 순 없잖아요. 그것도. 아니, 그리고 뭐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까? 아, 말도 없이 남의 야생을 뽀하게 잘못이죠.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따진 필수시 잘못은 없고요. 아이, 필수시 때문에 지금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에요. 아이, 하지만 주자씨 억울해요. 아니,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 변명하지 말고 어서 나가요. 아버지 기다리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신중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아,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해요? 아, 당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 그 집 방에 놓인 꽃하고 우리 화원 꽃하고 같은 건 틀림없이 확인이 됐잖아요. 사과는 처남이 해야지. 만에 하나 그 아주머니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어. 아이고, 원인 제공은 그 사람들이 했는데 우리가 미안할 걸 뭐 했어요? 돈을 놓고 간 걸 모르는 게 이게 문제야. 사람이 쓰러졌으니 이런 일은 대강 넘어가선 안 되는겨. 응? 맞아요. 뭐 나중에 가서 뭐 합의하자 어쩌다 이런 말 하기 전에요. 아주 확실하게 마침표를 꽉 찍어야 된다니까요. 네. 아, 그건 나중 일이고요. 그 아주머니랑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계십니까? 뭐야? 아, 누구세요? 어머나. 어머. 카드 연락이 없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연락이라뇨? 아주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글쎄. 모른 척 하시려고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아, 그럼요. 아이고, 따지면요. 허락도 없이 남의 화원에 들어가서 꽃을 뽑아가는 아주머니들 책임이 있죠. 어머나. 그 아주머니가 여기까지 오셨나 봐요. 아이고, 이런 진짜. 아, 그리고 큰 소리는 우리 자영이 쳤지. 아버지 아무 잘못 없어요. 아, 천아. 아, 나 정말. 아, 우리 그냥 가요. 저, 하지만요. 아, 이래서 그냥 가버리면 저 혼자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다고요. 아니요. 우선 우리는 일단 피하고요. 나중에 얘기해요. 내 말 들어. 빨리. 가요. 그건 보세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억울한 거로 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소리 마시고 우리 엄마 살려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시라니까요. 그 정도 쇼크 먹은 거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엄마 옛날에 병원에서 고생이 심하게 하셨어요. 그 뒤로는 병원 근처도 안 가요. 그래서 더 큰 문제라니까요. 아주머니,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당신은 뭐 그런 걸 물어요. 돈으로 달라는 거잖아요. 응? 이 사람들 아주 계획적이에요. 아주머니, 아, 제 말 틀렸어요? 말 조심하세요. 돈 바라고 온 거 아닙니다. 아, 그럼 뭘 어쩌란 말입니까? 병원도 안 가시겠다. 돈도 받을 생각이 없다.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책임지세요. 이 댁에서요. 뭐라고요? 뭐? 아니, 그럼 우리 집에서 사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여자가 정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 어디서 수작을 부려? 나가요! 당장 나가요! 건데 이 사람 안 되겠네 정말. 아, 빨리 못 나가요? 너 누구 마음대로 지팔하냐? 너라뇨? 아주머니 말씀 가려서 하세요. 넌 나한테 뭐라냐? 그 집에서 오래오래 살줄 혔잖여. 그래서 물려줬더니 나 죽자마자 홀랑 집을 팔고 고향을 떠나? 너 그럼 잘 살 줄 알았지? 내가 너 가방 사서 마다마라고 집 물려준 줄 알아? 아주머니 왜 이러세요?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아, 저는요, 제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어머, 아니, 아주머니. 아버지, 저 아주머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잠 아니, 누님.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사람 살길 군이야 틀림없어. 아니,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옛날 돌아가신 어머님 물려주신 집 판 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 미천으로 누님 답원 시작했잖아. 어디서 들었을 거야. 누구한테 물어봤을 거라고. 아, 이건 누나하고 저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돌아가신 어머니하고요. 글쎄 그만 안 했고. 또 꽃 만지고 있어요? 아니는 밤중에 어디 갔다 보니? 중요한 볼일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엄마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예, 난 네가 정신만 차리면 더 바랄 게 없어. 이제부터 내가 엄마 대신할 수 있게 달라고 신령님한테 빌었어요. 뭐라고? 아니에요 또? 그랬더니 신령님께서 제 부탁을 들어주셨나 봐요. 엄마 이제 내가 엄마 편히 모실게. 엄마 힘든 거 내가 다 갖고 갈게. 예, 이러지 마라. 너 자꾸 이러면 엄마 정말 못 살아. 우리 이제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나처럼 이렇게 늙지 말고 눈이 맨드름이처럼 더 예쁘게, 더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야 돼. 알겠지? 엄마야말로 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나를 따르세요. 재수가 너 왜 그러니? 그 어디를 가는 거야? 엄마 그냥 내가 시킨 대로 해요. 아무 걱정 마시고요. 재수가, 응? 아, 신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요즘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엄마 모시고 오셨는데 왜 이렇게 놀라세요? 우리 엄마 앞으로 이 댁에서 보살펴 주시기로 했잖아요. 이 사람 봐.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아 당장 나가지 못해요? 아 왜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요? 참 재수가 왜 이러니? 아 죄송합니다. 저희만 가보겠습니다. 엄만 여기 있다. 엄만 나랑 같이 있으면 안 좋아. 너희들 아기 보살님 말씀 안 들으면 모두 급살 맞아 죽어. 알았지? 엄마는 여기 있어. 아기 보살님이 이 집에 보고 주신다. 잘 살아라.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런 척 말고. 아이고, 자, 이봐요. 잠깐요. 너 왜 그래? 예? 뭘요? 나 가자 사줘. 그럼 좋은 남자 점지해줄게. 뭐라고요? 남자요? 그래. 이보세요 아주머니. 남의 마을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어서 댁으로 가세요. 평생 당